네 덕에 오늘 바람 잘 쐬고 맛있는 거 먹고 고마웠다. 아니에요, 어머니. 사실 집에서 말하기 뭐해서 너 밖에서 따로 만나 얘기하려고 나갔던 건데.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. 그래, 두 말하면 잔소리지. 백번 말하면 뭐 하겠어. 하지만 내가 좀 부탁하려고. 우리 경자 용서해라. 어머니. 걔도 몰랐대잖니.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. 그러니까 그 불쌍한 건 네가 이해해줘. 어? 용서해라. 유 사장님 태국 가시기 전에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한 이후로 난 이미 널 딸로 받아들였어. 그래서 너집 옮길 때 없다 했을 때도 내 딸이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고. 이제 유 사장님 가고 없어도 그래도 넌내 딸이다. 그런데 어쩌겠냐. 경자 그 철없는 것도 내 딸인데. 그러니까 지연아. 언니, 다 끝난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. 저도 잊어버리도록 노력할게요. 부탁한다. 부탁해. 그 철없는 거 대신 내가 이렇게 빌마. 응? 어?